안녕하세요, 유뚝들 세입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책상 소개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6학년 때 똑같은 책상을 배경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서 사실 많은 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구조도 거의 같은데, 뉴 버전? 2020 버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찍어봤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제 책상의 전체적인 구조는 요렇거로합니다. 여기 지금 메인 공간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여기에 독서대가 있어요. 근데 이 독서대는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지만, 저희 초등학교에서 졸업생들 선물로 이걸 졸업생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옥스퍼드 노트패드예요. 제가 정말 이거를 아무거나 뭐 외울 때나 쓸 때나 항상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를 보시면은 제 필통꽂이고, 제 친구가 줬던 인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첫 영상으로 만들었던 오피치 쓰레기통인데 간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드인데, 이거는 무슨 프리즘 LED 스탠드예요. 정확한 제품명은 잘 모르겠지만 이마트에서 샀고, 이렇게 불 모드도 다양하고 이렇게 강 세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용한 노트들이랑 여기엔 파일, 네, 여기 잡다한 것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도덕 시간에 저희가 논어를 외운 적이 있는, 그냥 가끔씩 이렇게 공부하다가 읽기 위해서 이거를 쌤이 프린트해 주셨던 거를 유리 안에다가 넣어놨고, 여기에 가운데에는 제 진로 희망칸에서 잘라낸 거예요. 근데 약간 의지를 다질 때마다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놨고, 저희가 새 학기 시작할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안내문에 이 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만 잘라냈어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제집이 꽂혀 있고, 지금은 내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개학을 안 해서 거의 다 고등학교 거랑 선행만 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나 그런 게 되면은 여기가 다 내신 교재가 될 거고, 여기에는 제 펭수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인공 눈물인데, 너무 집중 오래 하면은 눈이 건조해져가지고 상이 엄청 여러 개로 보이고 눈이 엄청 쉽게 피로해져요. 그럴 때마다 인공 눈물을 넣고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저의 좌우명. 이 센터를 기준으로 왼쪽 위에를 보시자면은 여기도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이거는 겨울왕국 물통? 빠바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미니언즈 무슨 통이고, 얘네는 그냥 피규어 같은 거고, 이거 두 개는 오리골이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피치 스노우볼. 그리고 여기에는 디즈니 DDP 전에서 작년에 갔다가 산 엽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가 읽는 책들인데, 그리고 여기 제가 17시간 때마다 쓰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옆에는 이런 사탕? 솔라시랑 사탕 같은 거랑 스테이플러, 테이프, 그리고 이건 미니 스테이플러, 클립이랑 집게, 이거 물티슈랑 휴지고, 이거는 포스트잇들이고, 얘는 가습기예요. 가습기라서 여기 안에 이렇게 물을 채워놓으면은 부직포로 물이 빠져나와서 습도가 조절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그냥 미관상 놔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바뀐 게 없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